예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 2장 이십 절부터 삼십육 절입니다. 요한복음 1 2장 이십 절에서 삼십육 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졌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아직 빛이, 있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되리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축복을 선하십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세계살릴승교사입니다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한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겨우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우리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방어벽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보초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보초들이 기거하는 장수를 가지고 성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벽과 보초들이 기거하는 장소인 성루 성류를, 성류를 합쳐서 망대라고 합니다. 이 성벽과 성류를 합쳐서 망대라고 합니다. 아마 요즘 계속 여러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 어 나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라.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 현장의 망대를 세우라.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중직자들 세미나를 통해서 중직자의 기준이 뭐냐? 개인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는 것이고, 교회 망대, 다시 말해서 현장의 허감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대민족들을 살리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직자의 기준이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직자의 기준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망대가 뭐냐 하면은 성벽과 성류가... 합쳐져가지고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사실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다 보이도록 어 포도원 보초를 세우고 또 포도원 지키는 사람이 기가할 수 있는 원두막이랄까요?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성안을 보호하고 성 밖에 적들을 동태를 살피고 적들로부터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보초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파멸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망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망대예요 그사탄의 망대라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걸려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나를 중심한 망대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 속에 육신 중심한 망대, 창세 6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공 중심한 망대, 창세 11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망대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망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더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적인 망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 자체가 경고한 망대다 했어. 의인들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시편 61편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러면서 원수를 피하는 경고한 망대다 했어. 주가 나의 피난처신데 그 주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속에 들어가야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망대 속에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를 통한 구원만이 하나님의 망대 안에 들어가는 방법 중의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하나님의 망대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속에 있는 자들을 결단코 해할 자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으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망대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12망대와 70망대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서 망대를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망대로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망대입니다. 그 망대로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오늘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 곧 우리는 망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왔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완성시킬 시간표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을 말하요?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될 대속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오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하니라요. 도리어 승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로 죽이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에 아, 24절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결국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27절에 보면은 마지막 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와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의 영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과 사망의 근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했습니다. 그는 누구요?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사망의 근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사단과 사망의 근세를 해결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은 저절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한 번뿐인 내 생애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 5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벌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악한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달콤한 말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했어요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에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신 일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는 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한분 분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들어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히 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볼까요?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히 여기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면 할수록 자기를 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게 될때 결국 그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많은 범죄함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하게 쓰셨어요사도행 13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마음에 합한자로다 했어.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마음에 합한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했어. 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기억했느냐그 마음 중심에 은약을 전달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애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왕된 이유가 있다면 은약계를 모실 성전을 짓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왕되었다고 라할 정도로 심지어 은약계가 빼앗긴 은약계가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얼마나 기뻐 춤췄습니까 자기의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췄습니다 은약계가 돌아오는 회복되는 사실을 놓고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범죄한 다윗이었지만은 그를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안에 참된 메시아의 언약이 있었고, 정말로 그 언약의 역사들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귀히 여기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중요해요. 우리 신앙사를 열심히 해야 되죠.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있십니다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여기는 그런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참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야 합니다. 왜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은 세상 임금 막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쫓겨나라 했습니다. 성경에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악한 사단이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중의 건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단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 악한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곤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 가진 자, 전도자, 복음과 전도하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아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 행세할 뿐이지 사단은 진짜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세상에 진짜 참된 왕은 누구냐? 참된 임금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32절에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리라,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진짜 임금이 올때에이 세상 임금이라고 가짜 임금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쫓겨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결국 보좌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서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임금이고,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바로 사단에 경비하고 사당순비하는 사단 자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택하심을 받은 우리 또한 이길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근세 잡은 자 체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그 죽음의 건세자문자 마귀를 멸하신다 말씀했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을 종로로 다니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건세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된 왕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끊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36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빛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이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을 말해요, 신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사는 그 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전달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전달할 자한 마디로 말하면은 다수꾼이란 말. 이사야 6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리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권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옥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도 스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옥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와 함옥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함옥해하는 뭐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그 함옥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마지막에 보면 하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빛을 바라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현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주와 여러분 부르신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 망대를 만들어 가세요. 개인의 망대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정말로 빛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개인의 망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뭐로 만들어 가느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나 자신의 망대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씩 기도하면은 나 자신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나 자신의 망대가 만들어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플랫폼이라 합니다. 플랫폼이라 합니다. 플랫폼은 여러분 아시죠? 기차 역전 또 터미널, 사람들 모이는 공간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모여지는 공간, 플랫폼이에요. 내가 조금만 기도로 나 자신의 망대를 만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요. 기도로 나 자신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만큼 말씀이 보입니다. 기도로 나 자신의 망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만큼 말씀이 보이고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보여지니까 그 말씀의 역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전달됩니다. 빛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파수대라고 해요. 파수대.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파수대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빛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파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증거가 나타나서 세상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테나라 갑니다. 우리가 다락방 속에서 인도받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우리 장로에, 어, 장로님들이 우리 자체 세면을 하고 포럼한 내용들 보면은 성도들이 지금 나오는 단어들을 얼마만큼 이해할 것인가 그 단어들에 대한 좀 설명들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포럼들이 나왔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망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보초대, 지... 옛날 말로는 파수대예요. 파수, 파수꾼이 파수꾼. 별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망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경고한 망대다. 망대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뭐냐?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안전함에 거한다 했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함에 거할수 있는 망대가 누구냐? 그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나의 망대들을 만들어야합니다 기도로서. 그러면 은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파수되고요. 그게 세상 현장에 나가서 결국은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안테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의 모습에, 아니, 예, 눈에 보이는 현장의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거. 먼저 생명의 빛대신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라고, 내가 붙잡으라고 대속의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빛의 아들의 축복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있는 현장에 참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칠0군데 영향 줄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현장에 속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을 향해서 빛을 전달하는 망대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들을 모든 현장과 몬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